부산시회 도시안전위원회가 백양터널 소음 문제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백양산터널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청원이 접수돼 터널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 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청원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2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부산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